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 한복판 논현동에 위치한 에드팝 JP2516 평판 커팅기 설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가 잠시 개어서 장비가 도착하기 전 제가 그 에드팝 지하 1층 후가공실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좁은 계단을 통해서 지하 1층도 평판 커팅기가 납품이 가능하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돌아서 옆 통로를 이용해서 에드팝 후가공실로 들어갈 예정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모든 공간들을 완전히 분해된 상태에서 내려와 이쪽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후가공실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공간이 이제 평판 커팅기가 설치된 지하 1층 후가공실 공간이고요.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좁고 지하 1층 이런 것도 충분히 평판 커팅기가 설치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 자세한 영상은 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내리고 주춤한 사이 멀티컷 JP2516 평판 커팅기 하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납품 전 장비 입고 동선과 복도, 계단 크기 등을 계산해 분해해서 준비한 멀티컷 JP2516 안전하게 입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광고 기획 전문 기업 에드팝사는 후가공 커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JP2516 평판 커팅기를 도입하셨습니다. 멀티컷 JP2516 평판 커팅기 본체 프레임 조립부터 정밀하게 조립 시작합니다. 압도적 판매일이 국민 평판 커팅기 멀티컷 JP216은 상담시부터 업체별 생산 제품에 최적화된 커팅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평판 커팅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후가공 커팅은 기본이고 다양한 디자인의 고품질 사인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판 커팅기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본에 충실한 멀티컷 JP216을 고려해 보세요. 설치 후 사용 편의성까지 생각한다면 JP216이 정답입니다. 멀티컷 JP216을 선택해 주신 에드팝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